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자, 도입부 내용이죠. 평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평균이 아니라, 자, 이런 이 통계에 대한 이야기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Trades behind statistics. 자, 그래서 이 통계 뒤에 있는 그런 트릭들, 자, 함정들 출발 한번 해볼게요. In today's world, 자, 오늘날의 세계에서 There is, 자, there is 하게 되면 거기에가 아니죠.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There i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자, 많은 그런 이 통계학적인, 통계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는요. All the time, 항상인데 첫 문장부터 하나 조심할 게 나왔네요. 이 바로 뒤에 있는 표현이 많은 이란 표현이다 보니까 선생님, 많은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복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is가 아니라 are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자,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information이란 표현은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요. 그러니까 informations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많은이란 표현이 붙더라도 자, 단수 취급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단수라기보다는 단수 취급 한 덩어리로 봐서 그래서 여기다가 is를 써준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많은이니까 여기 are 이렇게 해놓고 스위치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Every time, 자, 우리 본문에 이 표현이 한 두 차례 정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every time 다음에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그래서 이걸 every time when 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생략됐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whenever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할 때마다 이때 every 대신에 each를 쓰셔도 유사한 표현이 됩니다. 뭐뭐 할 때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접속사처럼 인지하시라. 그래서 every time we read an article. 자,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읽을 때마다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참고적으로 인터넷도 항상 이 관사를 딱 붙여서 정관사를 붙여서 the internet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인터넷상에서 또는 see a commercial on TV, TV상에서 commercial, 상업 광고를 볼 때마다 그래서 여기 every time 여기서 걸려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we are likely, 자, likely, be likely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come into contact, 약간 이제 뭐 문어적인, 약간 겹치을 갖춘 표현, 접촉하다 라는 표현을 come into contact 이렇게 좀 더 격식을 갖춰서 표현한 거예요. contact란 말고 그냥 같은 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접촉하게 됩니다. 즉 뭔가 마주치게 되는데 with numbers and figures. 자, 숫자들과 이 수치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이번 본문에서 다의 어가 한 두 개 정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figure라는 단어도 이 대표적인 다의 어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 figure라는 단어는 사실 기본적인 뜻을 우리 제자님들 모양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자체가 모양이란 뜻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캐릭터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figure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숫자나 수치라는 뜻이 있죠. 숫자나 수치. 알겠죠? 그리고 겉모습만, 겉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유명인사라는 뜻도 있고요. 유명인사. 겉딱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사람의 겉모양, 겉모습 해서 어떤 몸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수치란 뜻에서 동사 뜻으로 파생이 돼서 figure out 하게 되면 뭔가를 계산해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계산해내다. 그래서 그 계산낸 걸 바탕으로 이해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우리 특히 김연아 선수가 하는 스케이팅을 예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igure ska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다의어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또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총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숫자나 수치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서 일단 살짝 느낌이 오는 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서 일반적인 얘기 말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그 뒤에서 할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이제 그런 함에서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these numbers, 자 이러한 숫자들이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In our daily lives,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데, 자 여기서도 우리 help 쓰임 정말 많이 나오죠. help는 이 목적어 다음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혹은 뒤에 to 부정사도 가능해서 뭐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문법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help란 단어가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 다 가능하다는 거 약속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자에 목적어도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바로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Make better decision. 더 나은 결정을 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접속사는 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예시 1, 첫 번째 예시. When we choose, 자, 우리가 선택할 때 which movie, 자, 어떤 영화를 to see, 볼지를 결정할 때인데, 자, 여기서도 이 표현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which를 우리 제자님들 관계대명사로 많이 보다 보니까 which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놓치죠. 지금 만약에 여기는 which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앞에 선행사도 와야 되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도 빠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계 대명사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무비를 꾸며주는 의문사.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문 형용사.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원래 위치가 가지고 있는 뜻 어느 것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which movie 어느 영화를 to see 볼지를 고를 때 이렇게. 그래서 문법적 쓰임 의문사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세요. We can check. 자, 우리가 check the ratings. 자, 평점이라거나 rating. And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And see the reviews. 리뷰를 볼 수도 있대요. Of thousands of viewers. 수천 명의 그런 관객들의 이렇게 숫자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시 열거되죠. 두 번째 예시. 마찬가지로 접속사는 늘 주의하시고요. When people see statistics. 자, 사람들이 어떤 통계들을 볼 때. 자, 근데 그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하면서 자, 대시 떴는데 우리 이번 단원에 이 대세 문법적인 쓰임이 정말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자, 포마 대세의 쓰임 검색해서 꼭 먼저 보고 오세요. 얼마 안 해요. 다시 한번 포마 대세의 쓰임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검색해서 보시고 아, 대시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관계 부사로도 쓰이고 동격으로도 쓰이는구나. 빨리 캐치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다는 전제하에,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저도 진도 진행할 테니까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서는 지금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서는 관계대명사 대신 겁니다. 알겠죠? 이거 구별하는 거 이번 단원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통계자료를 보냐면 쇼, 뭔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인데 자 여기서 또 왜 끊었냐면 이런 게 또 어렵죠. 이렇게 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는데 이 ing가 또 다른 주어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선생님? 이 뒤를 봤더니 increases 증가한다 라는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show 다음에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이 된 겁니다. 이때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즉 우리 비교 좀 해둘게요. 명사 다음에 나온 that은 문법적으로 쓰임이 세 가지입니다. 관계 대명사 that, 관계 부사 that, 동격의 that 이렇게 세 가지예요. 명사 다음에 that은. 자, 그런데 동사 다음에 that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속사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라고 번역하면서 이 뒤에 갑자기 주어 to 동사 to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쓰이는 that, 동사 다음에 쓰이는 대신 이렇게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동사 다음에 좀 멀리 떨어졌지만 ing가 주어 역할하고 그 뒤에서 또 increases하고 동사가 나왔으니 여기 보이진 않지만 접속사 dash이 생략됐구나. 아 그럼 시험제 나오기가 너무 좋은 게 여기 대신 명사 다음에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고, 여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이 돼 있구나. 이 때때때때 난리 났어요. 이 본단어는 알겠죠?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가면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통계들을 볼 때, 야, 어떤 통계냐, 뭔가를 보여주는 통계예요. 뭘 보여주냐면 ing가 좋으니까 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Fasten a seat belt. 자, 이게 안전벨트를 매다라고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ing가 주어 엄청나게 increases the chances,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자, 우리 또 깨알같이 조심해야 될 거, chance를 보통 기회라고 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오브를 끌고 나오면 가능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데, surviving a car accident. 자, 자동차 사고에서 생존할, 살아남을, 그럴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통계를 볼 때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에 걸려있는 거예요. 와우, 되게 길었네요. 자, 그럴 때 그들은, 자, 우리 지칭 조심할까요? 여기 있는 그들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통계를 볼 때 그 사람들은 may choose, 아마도 고를 겁니다. to wear one, 하나를 착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one을 얘기, one이 얘기하는 건 그렇죠. a seat belt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전벨트 착용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들 스스로. these, 자, 이러한 것들이 are just a few examples. 자, 몇 가지 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예냐면, 자, 이런 건 이제 내용 가능하겠죠. 내용으로 어떤 예냐, 어떻게 통계적인 정보들이 plays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준 거죠. 여기서 말하는 these, 이러한 것들 뭐였죠? 극장에서 자, 이 평점 보고 관객들의 이런 리뷰를 보고 영화 볼지 말지 판단하고, 그 다음 이런 통계 수치들을 보고, 야, 안전벨트를 매면 이렇게 사고 발생, 사고를 발생했을 때 야, 우리가 생존할 가능성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안전벨트를 매는,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통계적인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however,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얘기였죠. 그러나 이 글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는 글이 아니죠. Is it safe? 자, 그러나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그게 안전할까? To believe statistics. 자, 그 통계를 믿는 게, 통계를 신뢰하는 게 안전할까? 이 질문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Exactly the way, 그 방식대로. 근데 여기도 관계 부사 how 정도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법, 왜냐하면 이제 the way라는 것과 how는 같이 쓸 수 없도록 약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how는 생략이 된 거고 절대 같이 써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들이 여기서 돼 있는 이 통계 수치들, statistics를 얘기하는 거죠. 지칭 앞하고 다르죠. 자, 그 통계들이 제공되어지는, 자, 여기서도 통계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거니까, 아, present, 여기서 present는 제공하다, 저 수동 걸려있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통계들이 제공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불행히도, unfortunately, 불행히도 이 통계는 can be misused, 하하,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대요. In many ways, 많은 면들이 있어서. 그 many ways가 이제 우리 책에 쫙 하고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죠.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자, 이 흔한 이 트릭들에 관해 한번 알아봅시다. Behind statistics, 이 통계 뒤에 있는.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자, 통계 뒤에 숨어있는 함정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